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절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경제회생에 대한 도민들의 절박한 민심이 담긴 경기도의회의 제안에 화답해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2월 1일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경기지역화폐카드나 또는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오브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월 한 달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신 분들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으로 끝나는 분들은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주중에도 요일별 오브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에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에 법정 대리인들께서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성인이라면 가족이라도 대리 신청할 수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수령 방식이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신청 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통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하셔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경기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주,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생까지 그 이전 출생자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60년대생,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셋째 주에는 70년대생,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80년 이후 출생한 도민들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면 현장이 혼잡해서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일별 오브제를 적용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요일제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고 토요일에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오브제 없이 아무나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수령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위임을 받으시고 말로 위임받으셔도 됩니다. 위임을 받고 주민자치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위임받았다고 체크만 해주시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셋째,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 방문 수령이 좀 불편하신 취약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한 달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 기간 동안 대상자를 추가 검토해서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들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가 받게 될 텐데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고 6월 30일까지는
다 소진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에 경기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입니다. 평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이 그냥 결제하시면 지역 화폐 가맹점이라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먼저 차감 처리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서만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별로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서로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증세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을 딴 데 안 쓰고 이 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주민들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미래에 여러분이 내신 세금 중에서 미래에 쓸 돈을 지금 약간 앞당겨 쓰고 그때 가서는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그거를 다시 채워 넣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